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그 희귀하고 굉장히 이뻐서 우리나라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그 친구를 현재 수입을 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원분 집 앞에 와 있는데, 이분은 그 최초 수입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비주류 그리고 귀여운 그런 도마뱀들 그리고 고가종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한번 들어서 최초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분 대박이다 하고 있었는데 오인트 형님이 촬영을 해줘서 이렇게 소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하십니까? 진성님! 여기가 진성님의 사육방인가요? 그 유명한 그 사육방? 와, 남자라면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인데, 우와, 진짜 엄청 많네요. 여기에는 이제 라미브 레프트데프라고 우와 친구들이 있고요. 약간 좀 비슷한 친구로 따지면은 그 이집트에서 오는 그 등개코 조금 맞아. 비슷하긴 하네요. 눈이 영화의 브루니 실사판 얘는. 이게 진짜 근데 신기하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발도 굉장히 넓적하고 눈도 특이하고 몸이 좀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얘가 야간에 형광빛으로 빛난다고 하네요. 아마 오늘 퍼츠데코라고 애정하는 도마뱀인데, 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얘가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친구예요? 요즘 아프리카로만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오. 야 조심해라. 잠시만요. 얘네부터 보면 안 될까요? 와 레비스예요? 네 맞아요 레비스. 와 진짜 이 귀엽다. 한번 올려봐도 되나요? 네네. 이 수컷 올려봐야지. 잘 만드시니까 걱정 안 해. 아 네?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얘네가 실제로 눈망울이 귀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 중 하나입니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와 그리고 얘네는 뭐예요? 얘는 바킹 개코라고 캐노프스 속에 있는 애들인데, 원래는 이 새끼 얘네가 그렇게 빨갛지가 않아요. 얘네 네. 하이레드라고 해가지고 라인 브리딩이 된 애들이에요. 아 얘네는 좀 핸들링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핸들링은 좀 빠르죠? 네 빨라요. 그리고 바킹 개코니까 실제로 지져요 밤에. 아 그래요? 바킹 개코니까. 아 여기서 이제 한 11시쯤에 이제 TV 보고 있으면 끽끽 네. 소리가 나요. 와 신기합니다 역시. 네 스쿼트인가? 네. 아 스쿼트 색이 좀 더 화려하고. 야 그리고 야 저 이렇게 귀뚜라미를 이렇게 좀 감성 있게 키우시는 분은 또 처음 보네. 이거 보세요. 귀뚜라미 사육을 애초부터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거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영양분이 아니 차있는 귀뚜라미를 먹어야 그 영양분이 잘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이그릇이랑 물그릇이랑 야채랑 골고루 사료랑 해서 귀뚜라미 관리하는 것도 이 생물 기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아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블루텅 있고요. 블루텅 무슨 블루텅이에요? 웨스턴 블루텅 있고 포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얘는 웨스턴 블루텅이라 해서.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블루텅이 막 인도네시아부터 호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륙이 다 있는데 호주 블루텅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암컷이고 암컷은 이렇게 까만색인데 네. 와 진짜 근데 엄청 청결하다. 냄새가 진짜 그냥 1도 안 나요. 우와 우와 얘 너무 이쁘다. 귀여워요. 얼굴 옆에 이렇게 나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싱글 백스킹크 사체는 몇 번 봤는데 블루텅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서 보네. 아, 자연에서 보면 정말 이쁘겠다. 좋은 소식 나중에 있겠군요. 네 곧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어 여기도 호주 블루텅이다. 제일 고가종인가요? 고가종인데. 우와 색깔 봐라. 혓바닥 이렇게 낼름낼름하는 게 이게 진짜 참된 매력인 것 같아요. 메롱메롱메롱 메롱메롱메롱. 쟤도 임신 중인 것 같은데 얘도 임신 중인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나중에 하시면 예약을. 지금 보면은 이 블루턴 스킨크는 이제 뭐
일명 게사류나 이런 거 사료 이런 것도 잘 먹고 잘 지내거든요. 키우기 쉽죠?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 혹시 조금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 혹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 얘네 네. 제가 들을 때 한 3천만 원 네? 줬던 것 같은데. 네? 3천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쌍에 3천만 원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희소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석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좀 깎았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사육하고 있는 종이기도 한데 정말 매력 있는 종입니다. 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도마뱀을 갖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호주 도마뱀의 도마뱀의 닥스원투 엡시솔루스입니다. 오, 한 마리 제가 들어도 될까요? 오, 요. 야, 얘네가 여러분들 잘 보면은 등에 있는 나 있는 가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리가 블루덩 스킨크처럼 짧아요. 호주 도마뱀들은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은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키우는 게 이게 시그니토스라고 여기 사진을 보내는데 엡시솔루스보다 좀 더 떡볶이 같이 빨간 애예요. 얘네 한 쌍인가요, 얘네도? 네, 얘네 한 쌍. 이야, 진짜 미쳤다. 진숙님. 진짜 취미생활로 진짜 좀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얘네들 가격대가 그래도 얘네들 한 마리 수백만 원씩 합니다. 가라. 오유 빨라라. 우와 뭐야? 오 너무 빠르다. 한 마리만 괜찮네요. 우와 얘네는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얘는 이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시리아요? 보세요. 그냥 눈, 코, 입 다 이쁘고 이 발색도 이쁜데 꼬리가 굉장히 좀 가시가시 이렇게 있는 게 좀 귀여워 보여서도 발색이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한국에 몇 마리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예,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여기는 뭐 있는 거예요? 여기 버터플라이 아가바라고 지금 수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만 볼까요? 네. 오, 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인데 여기 보니까 딱 여기 있는 거 느낌이 오네요. 이 도마뱀이 주행성이잖아요 또. 네, 맞아요. 국내 최초 맞죠 진성님? 그럼요. 제가 알기로도 국내 최초입니다 진짜로. 와 이거 무슨 나무죠 이거? 진달래꽃입니다. 아 어디요? 우와 찾았어. 우와 잠깐만 여러분들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우와 여기 숨어 있었구만. 여러분들 이 친구는 바로 그린 개코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그런 도마뱀입니다. 녹색 도마뱀 부치라고 하는데 한국명으로는. 우와 이게 여기 있네. 아 우리 형이 이거 키우고 싶다고 그냥 1, 2년 전부터 계속 말했던 종인데 이게 한국에 갑자기 들어와 버렸네. 와, 우와, 색깔 봐봐, 미쳤다. 비현실적이에요, 색깔이. 와, 앞에서 보여드리면 날렵한 감이 있고, 색깔은 자이언트 네이코처럼 굉장히 갈색이 영롱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고산 종이죠? 네, 저온종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그렇게 저온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보시면 온도가 지금 26도인데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네. 수입이 됐고 유럽에는 이게 정식적으로 유럽 그 뉴질랜드에서 출된 애들이 번식이 돼서 합법적인 네. 개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운이 좋게 좋아하죠.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약간 자이언트 왁시 모기 트리 프로 같기도 하네.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찐인데 혹시 진성님 혹시 백단인가요 천단인가요? 천단이요. 진짜요? 당연히 천단이요. 당연히 천단이라 바로 튀어나오죠. 백마 백단이면 제가 다 살게요. 우와 여러분들 제가 평생 못할 그런 거를 지금 진성님이 하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와 그냥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우와 이게 얘가 더 크다. 뚱뚱해. 아마 여기 숨어있을 거 같네. 아 거기도 숨어있어요? 어 제가 한번 보이면은 있다, 있다. 보시면은. 아 진짜 있어요? 까꿍. 아우 여기 있다. 까꿍. 제가 한번 살짝 빼볼게요. 어우 무섭네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많이 계시네. 얘네들은 지금 아성체급이라고 얘네가 성체가 되면 그럼 몇 cm 정도 될까요?
크레보다 살짝 작은 것 같아요. 크레보다 살짝 작아요? 네. 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커지네. 와, 계속 나온다. 근데 저는 아까 살통 안에서 우와 얘 진짜 미쳤다. 와, 지금 여러분들 다섯 마리가 있고 제일 큰 거 한 마리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 크다. 좀 봤어요, 여러분들. 주소지네. 우와. 야, 여러분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얘가 커가지고. 우와. 오, 얼굴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 에메랄드 트리버 같아요. 얼굴 정면으로 보면 살짝. 이건 화이트 양 따라서. 네. 진성님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화이트 색깔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좀 달라요? 양이 다르잖아요. 와, 그러네. 비율 자체가 다른 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비율이 높은 애는 크기에 비례해서 얘다. 얘죠 얘. 그쵸. 와, 대박이다. 정말 화려한 친구를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 마리를 이렇게 떼창으로 모아봤네요. 여러분들 화려함을 보여드립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들어와. 한 적응 많이 된 거죠, 얘네들? 예, 완벽하게 적응. 먹이 다 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진짜 이쁘다. 이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도마뱀입니다. 아이고. 야, 이런 발색을 가진 도마뱀들은 많은데. 부치조 도마뱀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없어요. 아니죠. 도마뱀 부치지 그냥. 근데 얘네가 번식 방법도 일반 알이 아니라 난태생이죠. 그쵸. 몇 마리 나오죠 보통? 1년에 두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오, 약간 거드테일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쿨링 그 동면도 하고 동면 뒤에 한 두 마리 정도만 나와요. 많이. 야. 야, 또 진짜 엄청 고가종의 친구들을 키우고 계신데 여기에 누에 실크웜이라고 하는 그 누에 다방 먹이 자체도 고급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와, 이것도 누에까지 먹이시네. 야, 너희 이름이 뭐니? 비비랑 포도? 비비. 아, 얘네 지금 졸린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 근데 진짜 뭘 하나 길러도 굉장히 잘 기르시네요. 이거는 진성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르는 거예요. 아, 와이프분이 기르는 거예요? 네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요즘에 그 소독물 시장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용품 개발이 너무 잘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와,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셨네. 얘들아 어딨니? 제가 봤을 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네. 핑크핑크하고, 오, 색깔도 너무 레어하다. 아, 저기에 또 이제 곰같이 생긴 애까지 있습니다. 이거 두더지 같기도 하고. 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전 촬영 내내 너무 부럽고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희소한 친구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고 추후에 제가 그토록 원하던 특이한 생물도 온다고 하는데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번식이 되면 초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